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ASMR 아니죠? 아, 자, 저는 탱기고요. 이쪽에는 우리 국기. 아, 네, 안녕하십니까? 9끼 먹는 친구예요. 아, 네, 국기. 여기는 8끼 먹는 친구라서 8끼. 8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이 친구들과 같이 함께 먹어볼 음식은 파파 앤 파입니다. 파파 앤 파. 네, 이거 한번 저희가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삼겹살이고, 김치에 여기 밥 볶아 먹을 때 쓰는 김, 그리고 화절이. 화절이. 이게 고기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기가 들어가 있고, 이 고기와 그 다음에 요 화절이와 그 다음 김치와 다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밥을 볶아 먹는 그 마지막 코스까지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 사실 이게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기만 따로 덜어가지고 네. 한번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두 군데네 오늘. 네, 두 군데 뭐 저는 이제 가운데 사이즈 같이 먹고 이쪽은 이쪽이 제일 좋은 자리네요. 네, 얘좀 먹고 얘좀 먹고. 자, 한번 그럼 저희가 고기만 한번 따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 우리 병규님 고생 많으셨다. 뭐?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네, 얘기를 꼭 해달라고. 정말. 이게 이 고기가 얇게 나왔고 얇은 고기예요. 네. 약간 대패 삼겹살 느낌의 얇은 고기라서 대패는 아닌데 약간 대패 같은 느낌. 어, 근데 이런 거의 장점이 뭐냐면 빨리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빨리 먹어요. 이런 거로 한 반점씩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 점씩 먹으면 한 3일 먹을 것 같아. 아니 또 국기 씨가 많이 드시긴 하지만. 아, 너 오늘 살 몇 인치 많이 먹는다고요? 뭐 먹는다고요? 그 동생이 많이 먹어요. 아, 진짜? 네. 네. 와, 이거 집에서 진짜 간편하게. 그러니까요. 먹기 진짜 좋겠다, 이거. 얇아가지고. 어. 굽기도 편해요, 뭐. 그러니까. 나 빨리 나 이거 고기 굽는 걸 되게 좋아한다네. 네, 저 고기 굽는 거 취미예요. 아, 뭐. 취미야? 네, 딱 취미. 아, 취미 뭐예요? 아, 저 취미요? 저 취미, 저 고기 먹는 거. 뭐. 나 취미. 나 먹는 거. 아, 저희가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맛을 네. 이 기본 파절이라는 데로 한번 해서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보세요. 이게 젓가락이네. 네, 젓가락이에요. 아, 저는 고깃국이라고 좀 줄 알았는데. 왜 거기 굽는 거? 아, 젓가락. 아, 이게 젓가락이구나. 유독 되게 크네요. 네, 이 젓가락. 왜냐면 굽기가 사실 90기였거든요. 아, 제가 너무 좀 과할 것 같아서 굽기로. 아,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라면 찍어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와. 야, 다 뜨거워. 야, 근데 진짜 맛있네. 맛있어요. 아니, 최근 먹었는데, 안 먹었어요. 아, 진짜 맛있는데요? 자, 화살이도 한 번. 오. 오. 사실 진짜 맛있어요, 언니. 기가 막힌데? 너무 맛있는데요? 네. 몸무게가 몇 킬로예요? 저 필로보다 얼마 많은 거예요. 어? 뭐야 진짜? 한 105 정도 나왔네. 어 뭐야 진짜 나랑 딱 10kg 더 95. 아 진짜요? 네. 아 박박씨는? 저는 85요 형님. 아 85요? 네 85요. 저는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밑줄가 몇 킬로지? 65. 아 딱 맞네. 20kg 차이. 20kg 나랑 30kg 차이. 살리를 5kg 다 10kg 더 그래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싸면 있을 때는 장점이 고기를 더 많이 넣어도 아무도 몰라. 왜냐면 맞죠 맞죠. 이렇게 살짝 살짝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넣어도 잘 모른단 말이야. 쌈장팍 해가지고 거의 열정 가져가신 것 같은데. 아, 뭐 말았네. 그러니까 이런 애랑 같이 먹으면 안 돼. 아는 애들 또 예민해가지고.
이거 밀주랑 먹으면 아예 모르거든. 아, 밀주랑 먹어. 네. 오우. 와, 진짜 개꿀 맛이다. 벌써 없어졌는데요? 딱 먹어버리고 또 웃자. 바로 굵기다, 형님. 어. 굵긴 굵기여서. 자, 우리 그, 혹시 동생들 콜라들, 예, 하나씩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콜라 유난류 같은데. 맞지. 이거 들어가면 좀 더 먹을 수 있어. 아, 그래. 어. 그래요? 맛박씨가 막 여기까지 해석하잖아요. 네, 저는 더 올리고. 더 올려요? 아니, 아니 더 올리면 안 돼요. 더 올리면 큰일 나요. 고맙습니다, 김기씨. 아, 네. 이게 휴가다, 이게 휴가야. 자, 이제 두 번째 식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죠. 진짜 맛있다. 양도 괜찮네요, 그래도. 그치? 나도 양이 적을 줄 알았는데. 볶다 보니까 많아. 입김이. 입김. 입김. 근데. 볶을 때 삼겹살 좀 있어야 돼. 맞죠. 맞지? 약간 얇게 썰어. 이거를 여기다가 좀 모아서 얇게 얇게 한번 썰어보자. 약간 썰어보고. 이쪽으로 볶음밥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치우고. 누가 볶아주시죠, 이거? 제가 심해요, 형님. 아, 이거 볶아주신다고? 밥도 오고. 아, 그럼 일어나서 이쪽에서 한번. 응. 네. 에, 김치 없으면 좀 애매하죠. 이 소리가 가장 좋아요. 아, 지금. 네. 그럼 너무 많이 딱, 아니, 저기 하나 더 주신다고 하죠. 아, 저런, 약간, 그럴 때는 밥 하나 더 넣으면 돼요. 아, 쌀 때는요? 네. 넣지 않아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 김치를 먼저 먹는군요. 네, 약간. 김치에 기름이 나와야 되니까. 살짝 이제 김치 기름 좀 나왔으니까 네. 볶음 밥을 넣어야죠. 밥? 아, 찬밥 역시. 아, 이걸 데우는 밥이 아닌 거예요? 원래 찬밥으로 원래 구성하잖아요. 국물밥으로 원래 찬밥으로. 아, 그래요? 네. 아, 데워도 안 하고? 네. 데워도 너무 뜨거워져요. 못 먹으려고. 아, 야, 돌리는 기도 봐. 야. 이렇게. 살짝. 와, 기술 봐. 살기는 좀 발긴 하네요. 멋있다, 진짜. 이분이 진짜 먹방 그 전문이었고. 여기 이제 근데 우리가 아직 안 넣은 게 김가루. 그렇죠. 그리고 참기름. 예, 요걸 좀 넣어야 되죠. 와, 무슨 뭐. 여기 거의 백농식당 아니야? 우리 백농식당 그 얼마 전에 가서 영상 찍었던 그 가게 사장님이랑 비슷한데? 자, 이제 김가루 풀어볼까요? 네. 와, 셰프! 막 지금 눈꽃 날리듯이 지금 밖에 눈 오는 것 같아. 아니. 자, 그럼 저희 오늘 마지막 볶음밥까지. 볶음밥까지. 맛있게 먹어보시죠. 가시죠. 네? 근데 수저가 다 다르네요? 네. 저희, 뭐야. 뭐 죽어가네요? 죽어가네요. 아니.
밥 먹으면 수저죠. 아, 그냥 각자 챙겨오라고 했는데 네. 다 약간 다르게 챙겨왔네요. 저는 약간 이제 왜냐면 좀 퍼서 먹고. 아, 퍼서 국물이랑 같이.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약간 일반식. 일반. 네. 어? 왜? 이거 미션인 거 아니에요? 어, 들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미션인 거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미션인 거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볶음밥 재료까지 먹는 게 되게 신기하다. 와, 같이 한번 보다. 진짜 고소해. 고소하죠. 와, 와. 이상한 소리 여기서 들려가지고. 아, 이게 뜨겁지만 않으면 저는 언니 너무 뜨거워. 아, 그죠? 네. 안 뜨거웠으면 진짜 이거 더 많이 먹는 건데. 아씨. 그러니까 너무 뜨겁긴 해요. 어때 시경찌는? 와. 시경찌는 다른 사람보다 주걱이니까 조금씩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저희끼리 싸움 나면 또 안 되니까. 아 맞죠 맞죠. 네, 마지막에 또 유종의 미를 건드리라고요. 첫 만남인데 마지막에 될 수는 없으니까. 맞죠 맞죠. 네. 남들 두 번 불 때 한 번씩만 푸시라고요. 아시겠죠? 아니 눈치 보여서 못 먹어. 동네입니다. 예. 이제 스케일이 있을 때 앞쪽을 너무 많이 먹고 공략하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항상 뒤쪽을 가. 아 뒤쪽을 형님. 아~ 이렇게. 왜냐면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저쪽만 먹으니까 내가 되게 많이 먹었지 뭐. 그냥 뒤쪽으로 한번 딱 뒤치기로 해가지고. 네. 아 형님 약간 뒤치기 좋아하시는구나. 아~ 뒤에서 이제 움직 먹는. 네, 네 뒤에서 움직 먹는 뒤치기. 저 옆으로 한번 쳐볼게요. 옆치기. 옆치기 한번. 이거 국기 형님은 먹방 탱키입니다. 와 김치 들어가는 게 예술이다. 뒤지기. 아 뒤지기. 아, 진짜 맛있어. 아, 우리 근데 국기님이 진짜 말을 잘 들으시는 게 우리 두 번씩 먹을 때 한 번씩 드셔. 아, 국기님 벌써 끝난 건 아니죠? 아직은 괜찮죠. 아, 그래도 아프신가 봐요. 아, 좀 멀어가지고. 아, 멀어가지고. 아니, 학원 갈 때마다 무슨 오르막길 가시는 것처럼. 너무 맛있어. 와. 오, 마지막 그걸로 하실까요? 어, 확실히 아, 원두가 다르시다. 네 정말. 우리 마지막 건배사는 이번 여름은 다이어트다. 어때요? 괜찮죠 괜찮죠. 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네, 다이어트 중이에요. 오늘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진짜 많이 안 먹었습니다. 3시 먹었는데. 자, 우리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주문하셔서 드셔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팩에 삼겹살과 야채, 그 파절이, 예, 야채가 이제 파절이 말씀드리고 파절이랑 볶음밥 재료까지 다 있기 때문에 한 키트에 그냥 다 드실 수 있다는 거. 네. 담아놓을 수 있는 제품 우리 파파 앤 파 많은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외치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다이어트다! 드시죠. 네. 정말 다이어트 성공하셨다. 이거 제로콜라예요. 예. 제로콜라니까.